그렇다면 전체식은 우리 몸에 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걸까? 전체식을 하면 많이 씹어야 돼서 아밀라아제가 분비돼 치주 질환 예방에 좋다. 또 씹는 활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식이섬유 성분이 많아 수분을 잘 흡수해서 부피가 커져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하고 늘어난 부피 때문에 천천히 이동해 느리게 인체에 흡수되며 따라서 급격한 인슐린 분비와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 대장에 도착하면 독성 물질과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크게 만들어 빠르고 부드러운 배변 활동을 도와준다. 이런 전체식의 장점은 백미가 아닌 현미를 섭취했을 때와 비슷하다. 똑같은 게 현미하고 백미의 관계입니다. 백미라고 하는 건 껍데기를 잘 깎아가지고 겉에 있는 딱딱한 성분들이라든가 단백질들 또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을 없애주는 것이 백미거든요. 그래서 백미를 잡수실 때보다는 현미를 잡수시게 되면 같이 섬유소라든가 단백질 같은 것이 쫓아가기 때문에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 형성도 적게 되게 되고요. 또 산화 스트레스들도 적게 생기게 됩니다.